자기야. 응. 자기 오늘 되게 예쁘다. 그래? 어. 내 눈 봐봐. 예쁘네. 뭐 하는 거야? 뭐 싸우자는 거야, 뭐야? 아니, 그게 어? 아니라 어. 댓글에서 응. 왜 자기랑 나랑 맨날 이렇게 툴툴거리냐고. 좀 이렇게 이쁜 모습 좀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 아, 이쁜 모습? 우리의 그런 다정다감한 모습 있잖아. 아, 17년 전에 했던 그런 다정다감한 거를? 그래서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오늘은 연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가 보는 건 어때? 가능하겠어, 그게? 아, 쉽진 어? 않겠지.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그때 되게 좋았었지 않니? 그때는 그치? 맨날 맨날 설렜지, 자기가. 그치. 어, 자기가 집 앞에 데려다 주자마자 카톡 와. 보고 싶다고 벌써. 아, 그땐 카톡이 아니야. 아, 문자였나? 카톡 개발되기 아, 전이야. 아, 그래, 그래. 오늘 그때의 감정을 되살려서 자기랑 데이트를 한번 해보자. 그래. 물론 쉽진 않겠지만 그치? 그냥 재현 배우 한 자기야. 재현 배우처럼. 도전! 자기 빨리 크로스해. 도전! 도전! 아, 머리... 하지 마, 자꾸! 아, 자꾸! 아, 왜? 아, 머리 금지. 아, 머리 금지야? 어, 머리 금지. 아니, 그, 잠깐만,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아, 그래, 그래. 어. 그런 거는... 이렇게. 자, 이제 출발해볼까요? 출발. 지금 가는 데가 뭔가 운세 카페? 뭐 그런 느낌이거든? 재밌겠다. 어, 뭐 이렇게 자판기로 막 뽑는 게 있더라고. 재밌겠다, 재밌겠다. 아, 나 근데 좀 출출하다, 자기야. 출출해? 어, 우리 여기 김밥 파는 데 있잖아. 어. 그 김밥 사면서 가면서 먹는 거 그거 안 되나? 왜 연애할 때 이렇게 막 먹여주고 이렇게 음료수 먹여주고 하는 거 있잖아. 내가 먹여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운전할게, 자기가 먹여줄래? 아니, 진짜. 아, 자기가 좀 먹여주면 되지, 그냥. 어? 알았어. 진짜. 아유, 어려운 거 아십니다, 진짜. 도전. 어려운 거 아십니다. 어, 나 진짜 아유. 어렵다. 와. 울려줬다, 내가. 아, 그래? 고마워. 귀신 나올 것 같아, 날씨가. 그러게, 근데 귀신이 집 가는 것 같아. 와, 예쁘다. 예쁘지? 어. 여기가 자기야, 카페인데, 어. 여기 되게 특이하더라고, 여기. 왜 이름이 오기방일까? 아까 써 있는 거 보니까 오늘을 기억하는 방법이래. 아, 나는 뭐 저 오서방을 좋아하시나? 오서방 아나? 자기야? 우리만 알지, 알지 않나? 알지. 여기 점 어. 붙여가지고. 사람들 아나 오서방? 이게 뭐야? 천생연분? 둘이 아. 무게 합산해서 130에서 140 사이면은 천생연분이래. 그래? 어? 우리 별로 안 나가는데? 왜? 90kg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뭔 소리야? 내가 90kg인데? 나 왜 60이 나와? 너 60kg야? 60kg로도 찍히는데? 뭐야? 너 60kg야 원래? 아니지. 그럼 몇 kg인데? 55에서 56. 살찐 거 아니야? 근육량이 늘었어. 근육량이 뭐 4kg나 늘어. 아, 우리 천생연분 아니다. 어, 그러네. 130에서 140이어야 천생연분이잖아. 그러니까. 아, 그래? 천생연분 아니네. 어, 자기야, 이거 두자. 그래, 커플 부부. 연애운. 연애운 한번 봐보자. 그래, 그래. 연애운. 오,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 저 깨는 게 있어, 자기야. 아, 깨는 게 있어? 어, 왜 손으로도 열릴 것 같은데? 아, 그래? 응. 아, 보통 여기 사람들 망치 이렇게 계속 깨던데. 에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열려. 아, 그래? 사랑은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면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그래. 어. 맞아. 너 구속해. 자기 구속시켜. 자기. 또 뭐라는 거야? 하지만 이는 혼자 이룰 수 없는 이므로 두 짝이 같이 협력해야만 이루리로다. 뭐가 이렇게 정확히 잘 안, 뭐가 이렇게 정확히는 안 나오네요. 어, 좀 두리뭉실하네요. 시원시원하진 않네. 운세 한번 봐볼까, 자기야? 돼지 운세? 돼지 운세. 재수가 대기라대. 오. 재물을 얻고 횡재할수래. 오. 로또 사야겠다, 자기야. 어. 오늘 막 아, 근심 걱정이 생길 거래. 아, 그래? 아, 이게 뭔가 하나를 주면 뭔가 하나를 가져가나 보다. 아, 그러게, 그러게. 아, 나는 차라리 근데 이럴 거면 나는 좋은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어. 아, 그래? 어, 좋은 일 하나 주고 나쁜 일 하나 줄 거면 그냥 둘 다 안 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 근데 좋은 일이 완전 좋은 일이면 어떡해?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걸 모르지. 얼마나 모르지. 좋은 일이길래. 아니, 저 동굴은 여기 또 왜 있는 거야? 자기야? 어? 아, 자기야. 어? 조금 왜? 무서운데? 무서워? 자기야, 이거 뒤로 와. 내 뒤로 와. 내 뒤로 와. 어, 그래? 무서워. 알았어. 오빠 먼저 갈게. 잠깐만. 잠깐 멈칫 쓸었지. 핸드폰 있어? 핸드폰은 있지. 핸드폰 조명 켜봐봐. 가봐. 자기 먼저 가봐. 아, 자기가, 아, 자기가 먼저 가봐. 아, 진짜. 아, 진짜. 아, 야, 그래. 뭐야? 어, 저기요. 어? 저 문 닫히는 거 아니야? 철조망? 어디 철조망이 있어? 저 앞에. 어? 저 앞에. 무서워. 어? 무서워. 뭘 무서워? 저기 왜 불이 안 켜져 있어? 여기 조명은 다 그러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옆에 스위치 있나 봐봐. 없는데? 스위치 없어? 응. 저 앞에까지.
뭔 소리 나지? 뭔 소리 나지 오른쪽에? 오른쪽에 뭔 소리 나지 자기야? 몰라. 아니야? 불이 안 켜져 있어. 오, 아주 자기 다 카트라면서 자기. 아니 방금 오른쪽에 완전 커트라고 소리잖아. 와 자기 왜? 나 밀치더라 막 나를. 아니 뭘 밀쳐 또? 어 자기 빨리 가라고 자기 먼저 가고 어 아... 잡아먹히더라도 내가 잡혀먹히려 그런 거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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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좋은 경험이었다 자기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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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유 왜, 자기 진짜 빠르더라. 어? 뭘 진짜 와. 빨라. 와 진짜 자기, 빠르다. 괜찮아? 뭐 괜찮아? 놀라지 않았어? 나는 자기 소리에 나 깜짝 놀랐어. 그래? 나 자기 소리 그렇게 질르는 거 나 처음 봤어. 와. 아 자기야 나 땀 나지. 와 식은땀 나.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근데 오른쪽에 진짜 부시럭 거리는 소리 났거든. 난 못 들었어. 아 그래? 난 자기 소리 지르는 거에 놀래가지고. 아유. 와. 왜? 아 왜? 와. 아 그럴 수도 있지. 야. 남자라고 안 무서운 게 아니야. 남자도 무서워. 어? 자기 음역대가 되게 높다. 자기야. 아, 쪽팔려.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 봐봐, 자기야. 아, 오버하지 마. 그 정도 아니었어. 나 소리 다 줄일 거야. 줄이지 마, 아, 자기야. 눈물 나와. 아, 자기야, 나 근데 쉬마리온데? 쉬마리온? 어. 아까 깜짝 놀래가지고. 지린 거 아니지? 지리진 않았어. 잠깐만 기다려. 자기 매표하고 있어. 네. 자기야. 어? 왜 이렇게 오늘 다 가는 데마다 스산해요, 자기야? 그러겠죠, 왜 스산해. 고짜왈은 용암수비래. 도리마나 돌뿌리에 걸려지기 쉽대. 그래서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자기야 반딧불 시즌이야. 그래서 저녁에 오면 여기 곶자왈 돌아다니면 반딧불을 볼 수 있대. 와 반딧불 안 본 지 진짜 오래됐다. 자기 그 반딧불이 크면 뭐가 되는지 알아? 반딧불이 크면 죽는 거 아니야? 아니 어떤 곤충으로 변하는지 모르지. 개똥벌레. 아 개똥벌레요? 어. 자기야 포토존이다. 이게 포토존이야? 이게 포토존이네. 자기야. 찍었어. 우리 연애할 때 사진은 진짜 많이 안 찍은 것 같아. 많이 없어. 그지? 응. 우리가 연애를 많이 안 했나 봐, 그 데이트를. 연애를 많이 안 했다고? 데이트를 많이 안 했나 봐. 그러게. 옛날에 자기가 친구들 만나는데 나를 꼭 데리고 갔다? 그치, 그치. 근데 나 되게 불편했던 거 알지? 좀 불편했지, 너는. 그리고 자기 펜션 구했는데 한 방에서 같이 잤잖아. 진짜 나 되게 불편했던 거 알지? 아, 그래? 어. 그러니까 그때도 자기가 되게 이기적이었어. 아 근데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 뭐? 자기랑도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 있잖아. 그게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야 자기야. 아 그치. 이쪽만큼 생각해봐. 내 친구랑 이기적이야. 자기랑 한 방에서 잔다고 생각해봐. 아 불편하지. 연애 때 그것도. 그래. 알콩달콩할 때. 갑자기 지금 17년 전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거야 갑자기. 자기가 데이트 와서 근데. 어? 어우 길이 좀 험하네. 그러게. 자기야. 어. 자기 신발끈 풀렸다. 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내가 해줄게. 원래 이런 건 자기가 남자친구가 해주는 거야. 아, 그래? 어. 어떤 매듭법 해줄까? 나 낚시해가지고 자기가 매듭법 엄청 많이 하는 거 알지? 나 그냥 리본 매듭. 리본? 어. FG노트라고 어. 절대 안 풀리는 매듭 그거 해줄까?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려야 내가 또 다시 리본 묶어야지. 리본 매듭? 은채는 내가 이렇게 묶어줬어도 자기는 진짜 오랜만에 묶어주는 것 같다. 그지? 그러게. 되게 어색하네. 어색했어? 어. 방금 되게 설레지 않았어? 심쿵 포인트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 설레지는 않았어. 아, 그래? 어. 나는 속으로 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어. 묶어줄 때 바람막 탁! 그럼, 얘가 나가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어, 나는 약간 이런 거 봐. 어, 그래, 나 생각하는 게. 어, 맞아. 막 장난기가. 어, 자기야. 응. 이거 맞춰봐봐. 이 철새 이름을 맞추래. 여름 철새인 나는. 초성 힌트. 긴 꼬리. 긴 꼬리 뱅어도 아니야? 긴 꼬리 뱅어도? 아니, 긴 꼬리 딱새. 거꾸로 똥싸. 거꾸로 똥싸. 이거 아니야? 그것도 말 된다. 그지? 응. 아, 자기가 덥다, 그지? 어, 아. 나 등록하고 싶어. 그럼 일단 자기가 펜션 가자. 그지? 펜션 가서 내가 등록 시켜줄게, 자기야. 알았지? 물 뿌려줄게. 그래. 어, 가자. 아, 너무 덥다. 여기야? 여긴가? 에? 이렇게 있으면은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면? 모르겠어. 이게 뭔 표시인지. 여기 맞아, 자기야? 여기 맞아. 그래? 어, 사진에서 봤던 데야. 오. 나무 냄새. 어, 나무 냄새 나. 확 나네, 나무 냄새. 어.
어 자기야 내가 좋아하는 책들도 있네. 자기가 좋아하는 책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어, 자기야 그 남자 그 여자 있어. 오, 대박 운명이다. 우리 연애할 때 주고받았던 책인데 어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 남자 그 여자 콘텐츠를 한 거잖아. 맞아 맞아. 우와, 우와 인연이다. 오, 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책이네. 디드포트 세트리티. 자기야 이거 이거 어, 그래 아 옛날에 읽은 책인데 자기 한 장이라도 읽으면 와, 내가 아니 추억이, 한 쪽이라도 읽으면 내가 인정할게. 추억이 새록새록하네. 아 오프라 아. 윈프리 나는 오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소주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거든. 이게 소주잔이 없으면 조금 소주 마실 때 그 기분이 안 살아. 그래 소주잔이 아, 있어? 있어? 있다. 어. 됐어. 아 자기야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놀 때가 아니야. 그러면 무슨 때야? 아, 이번 영상은 우리가 처음으로 신발 광고를 하잖아. 그래서 그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돼. 설명 드려야죠. 어, 여기 앉아봐봐. 자기야 이 신발이 루무통의 메이트라는 제품이잖아. 어, 나 처음에 사이트에서 이 라이트 블루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하나만 주문했었거든. 근데 이게 실물이 너무 예쁜 거지. 어, 진짜 예쁘더라고. 어, 그래서 데일리로 신고 싶어서 블랙도 실제로 하나 내가 더 주문을 했어. 맞아. 어. 그거 어머니가 막 탐내시잖아. 어, 엄마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엄마 이거는 용도가 달라요. 내가 안 돼요. 엄마가 따로 사세요. 이렇게 했지. 근데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사실 운동화에 되게 예민한 편이잖아. 그치. 나는 특히 평발이다 보니까 이게 나는 일어섰을 때 발가락이 약간 벌어진단 말이야. 그럼 오래 걸으면 피로도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 같이 걸으면 꼭 맞아. 항상 피곤하다고 하니까 종아리까지 아파 그러면. 어. 그래서 이걸 딱 신었는데 이거는 너무 편한 거지. 어, 생각보다 진짜 편해. 그리고 되게 가볍고 가볍고 어. 그리고 이 메이트란 운동화가 이 디자인이 되게 예쁘잖아 자기야. 깔끔하고 예뻐. 그치? 이게 뭔가 좀 뭔가 자기 젊은 스타일? 아, 요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요즘 그렇게 말 안 하나? 아, 이거를 신으면 되게 좀 영해 보이더라고 나는. 귀여워 보이고. 어. 그리고 또 이게 색상이 이게 라이트 블루고 이게 그레이인데 여섯 가지 색상이 있잖아. 그래서 나도 하나 더 주문한 게 뭐냐면 이렇게 색깔 있는 거는 특별한 날. 그리고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검은색. 그렇게 맞아, 주문할 맞아. 수밖에 없더라고. 아, 나도 이거 검은색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주문하세요. 주문하세요. 어. 자기 어때? 나 깔맞춤 한 거야 자기야. 그러게 깔맞춤 했네 오늘. 라이트 블루 라이트 블루. 그러네. 되게 카스라이트 블루 아니야. 카스라이트. 자기 카스라이트 같아. 아 맞아 그 색깔도 있다 참. 어, 자기 약간...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맥주 카스라이트만 먹잖아. 제로 맥주. 어. 너무 예뻐 색깔이. 귀염 뽕짝이야. 내가 오늘은 이 메이트에 깔맞춤을 했잖아. 근데 버디라는 운동화도 되게 예쁘거든. 버디도 예쁘지. 어, 내가 그거에 맞춰서 깔맞춤한 옷도 챙겨왔어. 그걸 어. 챙겨왔다고? 어, 혹시 모르잖아. 뭐가 혹시 룸통에서 날 모델로 쓸지 모르잖아. 룸통에서 무슨 너를 모델로 왜, 써? 왜? 뭔 소리를? 다 자기 사람 이름 모르는 자기야, 거야. 자기야, 그럴 일은 없어. 광고주님 안 되겠어요. 우와, 자기야. 어때? 색깔은 완전 똑같다. 그지? 깔깔깔, 쓰리깔. 자기 어때? 저기 방구대장 뿡뿡이 아니야? 방구대장 뿡뿡이? 이렇게 하는 애? 어, 뿡뿡이 뿡뿡이 색깔이랑 똑같은데? 아 무슨 소리야? 이거 감귤 아가씨지. 감귤 아가씨야? 감귤 아가씨지. 자기야. 왜? 자기 일로 서봐봐. 자기 그냥 매달리면 귤인데? 이렇게 매달려 어? 있어? 어, 귤 색깔이랑 똑같아. 근데 이거 옐로우 색상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랑 나랑 커플로 했잖아. 어 맞아. 야, 근데 이거를 지금 로봇에서 광고 모델로 아니 너 잘할 수 있어 이거 봐. 알지 이렇게. 아 혹시 모르니까 사진을 찍어줄 사진을 찍자. 그래, 그래. 어 기다려봐. 아 이건 광고주님이 아무래도 좀 싫어하실 것 같은데. 왜? 찍는다. 우리가 진짜 커플 신발은 안 좋아하는데, 그지? 맞아. 서로 똑같은 걸 싫어하지. 근데 이거는 보자마자 그치? 이 옐로우 색상이 너무 예쁜 거야, 둘 다. 그래서 커플로 하자 그랬잖아. 어. 자기 이거 신는 날 나한테 말해. 왜? 나 다른 거 신게. 알았지? 왜? 어, 신발은 커플이지만 같이 신지 신어? 말자. 알았지?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그 여기 루무통 광고주님께서도 정말 그냥 솔직한 후기를 말씀해달라고 하셨잖아. 나는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되게 가볍고 편한 신발 같아. 자기는 어때? 나는 정말 오래 신어서 발 아픈 신발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 발 아픈 신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지금? 아니. 오래 신으면 발 아파? 아니. 나는 오래 걸어도 발이 안 아픈 신발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 찾은 것 같다. 아 그래? 그럼 자기한테는 인생템이다? 인생템이에요. 아 정말? 정말이에요. 어... 내가 지난 영상에 우리가 추천템 중에 운동화가 하나 있었어요. 있었어. 그거보다 어... 월등히 우수합니다. 아 그래요? 착화감이. 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슬슬 밥 먹을 준비를 합시다. 네, 고기 구워야죠. 배 안 고프니? 아까부터 배고팠어요. 아까부터 배고팠어요. 그러면... 방귀대장 뿜뿜이 밥 좀 줘요.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자, 일단 일로 오세요. 갑시다. 그러면. 네. 아우, 저기야, 왜 왔어? 네. 내가 굽는다니까. 아우, 이거 연기 몸이 안 좋은데. 그니까 얼른 들어가. 그럼 자기야. 난 들어갈게. 자기야, 자기야. 어, 왜? 자기야, 잠깐만. 소맥맛 좋다. 아, 때깔 장난 아니다. 이거 왼손으로 비볐니? 왼손으로 비볐다가 오른손으로 비비고 마지막에 그래? 양손으로 한번 휘저었어. 그래서 때깔 좋구나. 처음에 왼손으로 비벼야 돼, 자기야. 아, 그래? 그래야 때깔이 좋더라고. 자기는 밖에서 맛있는 걸 먹잖아. 그럼 내가 생각나, 은채은호가 먼저 생각나? 그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 그래? 이거는 은채은호가 먹을 수 있는 거. 자기랑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다르지. 나는 자기가 항상 먼저 생각나. 은채원호보다도. 그래. 그래놓고서 끝까지 그냥 자기는 그냥 안 사주더라고. 뭐 그 썰만 풀어놓고. 생각난다고 생각. 생각만 하더라고 핑크, 진짜. 핑크. 그래.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생각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항상 자기 생각나. 하지 마. 그럼 그 썰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약 올리는 거 같아. 저 패부를 싶은. 진짜 쌈 먹어. 그렇다 죽어. 쌈을 먹으래. 쌈 좀 먹어. 야, 몸에 좋아 이게? 아 그럼. 뭐가 좋아? 자기 지금 있어? 이것만 먹고 있잖아. 이거 비빔면이랑 저거 어디 있는지 말해봐봐. 쌈 어디? 참 하면서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봐. 어? 누가 그랬어? 건강 박사님이. 건강 박사. 그 박사님 도대체 이름이 뭐? 맨날 건강 박사님이라고 하는데 나 그 박사님 보고 싶어. 건강 박사님이 고기를 먹을 때 그 초록색 채소랑 같이 먹으면 나쁜. 야, 너가 건강 박사지. 그 건강 박사 너지. 너 지금 말 엄청 걸렸네. 야, 이 건강 박사. 건강 박사님이 이렇게 금방 살로 날 줄.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근데 자기는 그거 알아? 뭐? 연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자기를 더 좋아하는 거 자기는 알아? 알아. 알지. 알긴 아는구나. 알지. 아, 나는 연애 때는 그게 약간 좀 자기한테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 아 그래? 아 자기가 좀 무뚝뚝해. 나 무뚝뚝해. 보면은 내가 막 자기 이렇게 안으려고 하거나 뭐 이렇게 좀 스킨십 하려고 할 때 제가 저로 가. 아, 약간 이럴 때 진심이야. 아니 진심인 걸 알아서 진짜 싫은 걸 알아서 약간 그럴 때 좀 섭섭함이 있을 때도 있지. 나는 아직까지도 자기가 나 이렇게 안으려고 할 때 있잖아. 나한테 좋은 향기가 났으면 좋지. 그래서 나는 양치 안 하면 자기랑 뽀뽀하기 싫고 내 몸을 씻지 않으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기가 싫어. 아 그래.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잖아. 아 그게 아니지. 그냥 비린내 나도 막 아니 비린내 양치 안 하고 마늘 먹고 막 쌈 싸먹고 해도 안 돼. 사람인데 사람한테 어떻게 비린내가 나? 내가 물고기야? 아니 애들 부르잖아. 아니 나는 그런 거 괜찮으니까. 여자는 평생 여자고 싶은 거야 자기야. 그래? 그래. 여자가 평생 여자이고 싶어서 막 그렇게 막 헬스를 막 몸 근육. 외국 영화 보면은 노부부가 되게 좀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부부들 영화에서 가끔 뭐 정확한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아? 자기가 연애 때 사진 하나 보냈어. 그치. 이렇게 노부부가 손잡고 해변가 걷는 거. 그래. 그거 해가지고 자기랑 이렇게 늙고 싶다고. 근데 자기가 그 말 할 때 나는 되게 멋있게 느껴지긴 했어. 왜? 왜냐면 그때 나이대가 우리가 26살이었어. 근데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난 그때 좀 약간 놀랬거든. 한 여자를 이렇게 평생 사랑할 거를 얘는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렇게. 그게 왜냐면 뭐 30대 때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40대 때 또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이럴 순 없으니까 인생이. 매번 만나는 여자마다 그렇게 보낸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자기가 요즘 늙었어, 아 막 주름 생겼어 막 이러는 게 내가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 근데 나는 자기의 그 자연스럽게 늙은 모습도 궁금하거든. 물론 이뻐지고 싶은 너 마음도 알지만 근데 나는 이제 부자연스럽게 늙는 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처럼 내가 좀 빨리 늙었잖아. 나처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늙는 것도 괜찮아. 일찌감치 느꼈지. 일찌감치 우리 남편의 늙은 모습을 봤지. 자기가 처음에 프로포즈할 때 그 현수막 알지? 기억나지.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진짜 개구라 진짜 개구라야. 아, 너무 나 진짜
아, 그게 뭔 개구라야. 그거를 자기가 못 버리게 했어. 못 버리겠지. 근데 난 버렸어. 버렸어? 응. 왜? 내가 또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 거야? 20주년 기념, 아, 저기 20주년? 어, 20주년 기념. 오케이, 오케이. 자기 어제 이거 상추 다 먹었더라. 어? 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 그렇지. 맥주에다 상추를 먹니? 안주 어? 없는데 어떡해. 아니, 고추만 남기고 봐. 고추는 매워. 고추는 안 매워. 아, 진짜. 나 근데 옛날부터 맨날 자기가 화장하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거 알아? 그랬어? 어. 왜냐면 정말 신기하거든. 이 내 앞에서 마법이 펼쳐지는 거야, 자기야. 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뭘 아니야. 이 동네가 저 풍차 해안도로 그게 맞아. 되게 유명하잖아. 자기 화장하고 그거나 보러 갈까? 아 그래? 좀 걸을까? 걸어야지. 아 나는 어제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 지금 속이 더부룩해. 아 일찍 오니까 사람도 없고 좋다. 자기 이 옷에도 이쁘다 신발. 그지? 어. 청청청. 어 근데 여기도 잘 어울려. 어제 그 저 카스라이트 옷도 잘 어울렸는데. 카스라이트. 나 어때? 나도 이거 좀 맞춘 건데 깔맞춤한 건데. 이렇게 입으니까 되게 젊어 보이지 않아, 자기야? 어, 초딩 같아. 초딩 같다뇨. 초딩. 아, 초딩 같다뇨. 은우 이렇게 입히면 예쁘겠다. 재민이 같아요? 어, 재민이 같아. 그래? 어. 몇 분이 계시는 거야, 지금 바다에? 10분 넘게 계셔. 그지? 해녀분들. 해파리 없나, 지금? 해파리 있을까? 네? 해파리 있을까? 해파리 지금 있으다. 아, 하영이 있으다, 지금 해파리. 하영 있어? 예. 네. 무사마심. 물놀이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표정 말했어. 계속 해봐, 사투리. 어? 어? 물놀이 하고 싶음. 하고 싶음. 그냥 줄임말 아님. 그러고 싶음. 와, 자기야 여기 봐봐. 여기 뭐 포토존이 있어. 어? 그러면 여기 앉아서 엔딩을 하자, 자기야. 아, 그럴까? 여기 예쁘다. 어, 이쁘지.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룸을 통해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산책하니까 좋다, 자기야. 그지? 귀뚜라미 소리 들리고. 옛날에 귀뚜라미 튀겨 먹었는데. 아, 진짜. 야, 왜? 자기 안 먹어 봤어? 뭐 귀뚜라미를 먹어. 귀뚜라미 튀기면은 그거 먹잖아. 그럼 새우깡만 나. 아 진짜? 어. 너 귀뚜라미를 튀겨 먹었다고? 어 잡아가지고 직접 이렇게 해가지고. 메뚜기가 아니고? 아 귀뚜라미 아 메뚜기인가? 나 진짜 아 누가 귀뚜라미를 아, 먹어? 아 근데 맛은 똑같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밤에 어? 밤길 걸으면서 어? 좀 이렇게 뭔가 좀 옛 추억에 떠오르는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뭔 또 무슨 자기 나도 옛 추억 떠올려서 얘기하는 거야. 아 메뚜기든 귀뚜라미든 뭐 튀겨서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아 그래 됐다. 맛있게 먹었으면 됐다 지금.